네, 올해 우리 주식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특징이 됐던 섹터가 메타버스 관련 주였습니다. VR 게임, 또 XR 기반으로 한 국내 유일의 게임 기술, 또 하악사고 대응 훈련 기술 등을 보유한 메타버스 관련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입니다. 메타버스의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지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메타버스의 최강자는 우리다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기업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2002년도에 설립을 하였고요. 20년간 컨텐츠 개발 기술을 베이스로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그런 컨텐츠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가상현실에 대한 기대로 가상현실 콘텐츠를 개발하는 역량을 집중화하면서 현재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으로는 메타버스 게임 개발 사업과 그리고 메타버스 XR 교육 훈련 사업 그리고 메타버스 미래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스콘에게 그 경쟁력은 기술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기술력은 뭐가 있을까요? 가상현실 콘텐츠의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멀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콘텐츠를 인터랙티브하고 아주 몰입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에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을 당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XR 체험들을 할수 있는 그런 워킹 시스템에 대한 기술은 국내에서 유일하고 저희들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 XR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뭐 VR, AR은 친숙해도 과연 어떤 개념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산업 저변에 현재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XR 기술이라는 거는 AR, VR, MR 이런 등등의 그 요소 기술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XR 기술들이 여러 산업, 특히 교육이나 게임, 그리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고요. 당사의 메타버스 XR 교육 훈련 사업도 그 하악사고 대응 훈련이나 군사 훈련, 소방 및 다른 치안 교육 훈련에도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18년도부터 구축한 하악물질 안전원의 XR 교육 훈련 시스템은 올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하면서 메타버스 교육 훈련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XR 기술은 단순하게 어떤 기술적 개념을 벗어나서 인간 사이의 현실을 확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게임을 주로 개발하던 콘텐츠 개발 회사였습니다만은 다양한 산업에도 저희 게임 콘텐츠를 개발하는 기술과 이런 XR 기술이 접목을 하면 많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해 줄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타 산업과 콜라보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술력과 핵심 콘텐츠 등이 해외에서 거둔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2015년도에 세계 최초로 VR 컴퓨팅 게임인 모탈 브리지를 상용화했습니다. 이 모탈 브리지는 2017년도에 소니사의 PSVR용으로 글로벌 다운로드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이 모탈 브리지가 VR 온라인 게임으로서 PVP 장르의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금 업데이트 중입니다. 또 하나의 당사의 중요한 사업 부분인 메타버스 교육 훈련 사업인데요. 이와 관련된 당사의 이제 워킹 시스템 관련 콘텐츠들도 17년도부터 미국, 일본, 중국 등전 세계 27개 사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이 워킹 시스템은 2020년도에 국내 표준 기술로 선정이 되었고요. 현재는 메타버스 융합 기술로서도 국제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그 관련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느끼시기에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뭐라고 보십니까? 4차 산업혁명이 그 디지털 세계로의 전환을 촉발했다고 한다면 디지털 세계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대면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메타버스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이 기존의 영상 중심에서의 어떤 의사소통의 한계점을 넘어서 아바타나 디지털 휴먼을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들이 지금 메타버스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계에서 그 활동이 익숙한 MZ세대들이요. 메타버스 콘텐츠 내에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나 디지털 경제까지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메타버스는 MZ세대들과 더불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에 해야 할 과제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의 전략도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재 메타버스는 그 2D 기반의 PC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를 보완하거나 일부 기능들을 대체하는 수준에서 지금 구현되고 있는데요. 진정한 메타버스는 당사는 3차원 공간에서 실제감과 몰입감을 줄 수 있는 메타버스, 즉 another reality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3차원 공간 기반의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먼저 저희들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시장들을 선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 것인지 기업의 비전과 목표 말씀해 주시죠. VR 온라인 게임으로서 서비스하고 있는 컨벨 아레나를 2022년도에는 3차원 공간 기반의 매실상부 메타버스 게임인 컨벳 월드로 개발해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사의 메타버스 교육 훈련 시스템도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당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K-메타버스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자사의 그 강력한 기술력으로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를 이끌어나가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빛낼 그 우수 기업으로 성장하기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장에 간 기자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할 만큼 직접 보시면 경험해 보시면 다르다라는 얘기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 대공간의 XR 기반 기술에 있어서 국내 최고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업 곳곳에서 활용이 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메타버스 게임도 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이 유튜브 창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네. 이리얼님께서 스코넥도 상장하면 따상인가요? 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혜 기자가 매주 한 기업씩을 탐방을 하고 그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상장 기업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저도 이렇게 원고 준비한 거 보고 하면 아 진짜 괜찮은 기업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지혜 기자한테 상장하기 전까지 계속 뭔가 후속 취재를 하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이 스코넥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서 그들 기업 중에 정말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꾸준히 보시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중장기적인 방송 광고야. 그러네요. 대단해. 또 이제 보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또 공언을 하신 네.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